나에게 숙이고. 아빠 방에 그려요. 아, 벽에? 응? 어?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어머나. 오래 그리면 되는 거죠? 어머나. 온 벽에. 아. 아, 보통 저러면 등짝 스매싱 나가는데. 어. 아, 벽에? 아니, 근데 벽에 그리는 건 그냥 엄마 몰래 그려주면 안 돼? 엄마가 벽에 그리는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아니야? 어? 아니, 왜? 언니 아직 벽에다가 그리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은데. 아, 그래? 네. 어머나. 큰애가 저렇게 그리는 거. 오. 온 가구 벽 할 거 없이. 어머, 저기 뭐야? 뭐 창문 틈 이런 데인 거? 가전제품에도 그리는 거예요? 에어컨에도. 도배를 저렇게 해. 도와줘도 그러면 될 텐데. 어머! 어,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오, 일단, 집에 보니까 벽, 뭐, 가전제품. 나만 안 되고 있던데. 네. 다 지금 낙서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아니, 이 그림은 거의 대부분 금쪽이가 그린 거예요? 이 벽의 낙서. 네, 맞아요. 90% 이상이. 90% 이상. 네. 네. 주로 어떤 그림을 그리나요? 처음에는 그냥 저런 거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의미 없는 거. 그러니까 네. 선을 그리고 이제 오세오번 육수 초반 그때쯤에 이제 그때 졸라맨으로 사람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 사람이 졸라맨은 엄청 네. 많아. 그러다가 사람이. 요즘에는 캐릭터 중심으로 많이 네, 최근에 네. 보는 게. 어, 일단 분명한 거는 사람을 그려요. 네. 사람, 주로 사람이에요. 되게 여자아이들을 예. 그렸고요. 아, 그러네. 같은 동성의 그렸네. 여자아이들을 그렸고요. 이제 몇 년간 벽에다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4, 5년을 계속 그려왔는데요. 기법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림을 비슷한 형태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금쪽이를 좀 이해하는 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나가 보려고 해요. 민재 안녕하세요 해야지. 일로 와 여기 앉아. 친구인가? 반지. 민주야. 네. 이리 와봐. 민재 이거 누구 선 누구 주려고 여기다 놨어? 그때 받았잖아요 나나. 나나 주려고? 네. 나나? 친구인가 보네. 엄마 나나 한번 만나고 싶은데 아쉽다. 민주 베프인데. 끝났죠. 아 베프가 있구나 그래도. 아, 그나마 다행이다. 왜 그러지? 사실요,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 좀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뭔데? 사실요, 이뻐. 사실요, 이뻐. 단어 거짓말이요. 단어 거짓말이요. 아. 내가 친한 친구 별로 없으니까 엄마가 좀 걱정할까 봐 그냥 만든 얘기였어요. 엄마 걱정할까 봐? 가상의 친구. 어머 웬일이야. 어머나. 어머. 나에게 쓰기고. 아, 네. 어우, 너무 속상하다. 아, 어우. 어머, 마음이 찢어진다, 진짜.
엄마도 큰 거 물어보니까 네가 부담이 됐었구나. 응. 아, 엄마가 잘못했네. 또 엄마가 걱정할까 봐. 그래서 어떻게 어머, 웬일이야. 어머나, 생각이 이렇게 깊어. 난 거짓말 쳤어요. 뭐 누구나 다 비밀이 있는 거야, 민주야. 민주가 거짓말했다고. 엄마는 민주한테 뭐라 안 할 거야. 근데 우리 금쪽이가 엄마가 걱정할까 봐 나나라는 친구를 만들었대요.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그리고 금쪽이 마음도 이해해요. 얘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왜 앞에 아이가 벽에다 그림 그린 거 제가 제일 네. 먼저 아 이거 좀 얘기를 해보자 그랬잖아요. 맞아. 네. 낙서의 네. 진짜 의미를 네. 얘기를 좀 네. 해주세요. 네. 네. 나나하고 뭐 저는 연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너무 친구랑 사귀고 싶은데 외롭고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상상 속에서 공상 속에서 친구 관계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상상 속에서만 표현한다는 거는 실제 현장에서 어렵다라는 좌절감을, 무력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이 아이가 진짜 외롭구나. 정말 너무나 외롭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요즘 제일 고민이 뭐야? 책 읽기가 힘들었어. 또 문제도 너무 힘들고. 길게 마담에 이해하기가 힘들어. 받아치기 열심히 해도 잘 안 돼. 제일 힘들지, 본인이. 아이고. 지금은 어떤 게 제일 하고 싶어? 매일 친구 많이 사귀고 싶어.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많이 잘 안 돼, 대화가. 친구들이 날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싶은 게 많았어. 위험하다고 걱정된다고 하지 말래. 난 하고 싶은데. 그런데 왜 안 했어? 엄마가 걱정 많이 해서. 이 많이 나왔다. 봐요? 엄마는 어때 보여?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아파 보여. 엄마가 안 아프면 좋겠어. 엄마가 안 아프면 좋겠어. 엄마 실망시키기 싫어. 나도 말 잘해서 이쁨 받고 싶어.